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양귀비과의 2년생 2살이 식물인 개양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비슷한 종의 꽃이 피기 때문에 이름이 개양귀비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우미인초라고 합니다. 한 일화로 초나라 항우이의 처 부미인은 항우가 유방의 군대에 포위되자 술자리에서 석별에 정을 읊는 항우의 시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미인의 무덤가에 핀 꽃이라고 하여 개양귀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애기아편꽃, 꽃양귀비, 물감양귀비, 우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꽃은 주로 5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붉은색으로 피게 되고 현재는 개량으로 흰색과 보라색 등의 여러가지 품종이 있기도 하며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달리게 됩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밑을 향하다가 개화가 시작되면 위를 향하고 높이는 30에서 80cm로 전체에 이처럼 잔털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개양귀비는 양귀비라는 이름 때문에 아편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편 성분이 거의 없는 품종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는 물론 국내에서도 재배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어 최근에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상용으로 심는 개양귀비는 아편양귀비로 오해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특히 양귀비는 아편의 재료가 되므로 법적으로 일반인의 취급이나 재배가 금지된 앵송류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양귀비와 개양귀비의 큰 차이점은 관상용 개양귀비는 이처럼 줄기가 거칠면서 털이 많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솜털의 유무에 따라서 이 둘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실제 보지 못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에서의 차이는 개양귀비 꽃은 검은 반점이 없는 게 특징이고 양귀비 꽃은 검은 반점이 있으면서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개양귀비 열매는 다소 크기가 작으면서 도토리 모양이며 마약용 양귀비 열매는 동그랗고 다소 큰 편입니다. 그 밖에도 양귀비는 꽃대와 잎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개양귀비는 그렇지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생 개양귀비 찾는 방법은 이처럼 강가나 냇가에 가면 쉽게 만날 수가 있고 가끔씩 도로변이나 야산 풀숲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농작물로 재배해 왔으며 풍년을 상징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여기어 오기도 했습니다. 한약명은 여춘화로 성미는 쓰고 약간 차며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대장, 심장에 들어가며 전초에는 다수의 알카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에는 당뇨병을 개선하는 글루코사이드와 시아니딘이 들어있고 눈 건강을 이롭게 하는 메코펠라르고닌이 들어있습니다. 종자에는 47.6%의 지방류가 함유되어 있으며 리놀렌산 67%와 소량의 올레익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용식물학에서 개양귀비 유즙에는 마취제와 가벼운 진정제 작용이 있어 아픈 통증을 줄이는 진통효과가 있으며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제로 쓰기도 합니다. 특히 몰핀과 코데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중추신경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마취와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프로토핀과 켈리도닌, 크립토핀 물질 등이 확인이 되었고 이는 항암효과와 항염작용, 항진통효과가 있어 의약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양귀비는 진통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물로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오래갈 때 잎이나 꽃 등의 전초를 다려 먹으면 금방 먹게 됩니다. 이는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어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흥분작용과 수면효과도 보여 불면증과 우울증을 개선할 수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개양귀비의 프로토핀과 크립토핀 추출물을 이용해서 주로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특히 수술 후에 진통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대개는 위급한 환자 및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로 쓴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주로 허리 통증과 타박상, 관절염, 신경통, 전신마비 및 다양한 통증 질환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개양귀비 추출물은 H2O2로 자극한 희피질2 세포의 생존율을 농도 이전적으로 증가시켰고 생리활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세포 내 수거활성과 항산화 효소활성은 모든 추출물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잎 추출물을 전처리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개양귀비 추출물 중 입추출물에서 라디칼 수거 활성 및 간세포 보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양귀비 잎에 함유된 페놀라 함물 및 플라보노이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결과로 천연 생리활성 물질로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단염과 황달에는 잎을 건조시켜 하루 3-5g씩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쓴맛과 독성을 중화 및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양기비는 복통과 기관지염, 편도염, 어지럼증 등이 심할 때 복용을 하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목구멍 염증과 폐질환, 심한 기침, 위장염, 위통, 각기병으로 인한 팔다리 부종, 수족 불수민 마비, 심장질환, 이질수렴제 등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양기비는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오니월에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 햇볕이나 방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5g 정도를 300cc물에 달여 먹거나 가루로 빻아서 복용하기도 하며, 꽃은 한두 송이를 찻잔 속에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이질과 기관지염, 위장병에는 싱싱한 지상부 20g, 꽃은 2~3g, 건조시킨 약물은 12~18g을 물을 넣고 달여서 2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개양기비는 유독성 식물로 과다 복용하면 개인별 체질에 따라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꽃이나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과 임산부는 복용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